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 보이시죠? 이 문장 해석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석 한번 해보세요.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예, 주어동사, 이렇게 주어동사 나오고요. 여기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이렇게 대절이 나와. 그 다음에 대자음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왔을 때, 이때 형용사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해석을 나타내는 해석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때 나오는 대신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됐다음에 주어동사, 즉 대절이죠. 이렇게 대절이 나왔을 때 이때 해석하는 방법, 이때 나오는 뜻은 뭐뭐 해서 또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문 한번 봐볼게요. Plenty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are upset. 화가 났습니다. 이때 나오는 that.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뭐뭐 해서라고 한다고. 자, 주어가 동사 해서라고 해석을 해요. 이렇게. 자, follow count. follow는 추종자죠. count는 수예요. 그러니까 추종자의 수 또는 구독자의 수.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구독자의 수가 보이기 때문에 to be more important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좀더 중요한 것처럼 된 멋먹거나 탤런트는 재능입니다. 재능보다. 자, 내가 영어 강사야. 그런데 그 내가 영어 강사인데 영어를 얼마나 잘 가르치냐 이것보다는 내 유튜브 시청자가 몇 명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중요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예문을 좀더 쉽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이때 나오는 대신 해석을 어떻게? 뭐뭐 해서. 그녀가 이해해서 그녀를. 자, 이번도 똑같습니다. They are excited요. 그는 흥분했다. 이때 나오는 대, 뭐뭐 해서. 우리가 join 해서. 그 팀에 가입해서. 자, 문장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grateful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됐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때 이때 나오는 데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 합니다. 당신이 도와줘서 우리를.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가 끝마쳐서 그 프로젝트를 그렇게 빨리. 자, 5번요.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That 뭐뭐 해서죠. 우리가 참석하지 않아서 그 이벤트, 그 행사. 자, 다음은요. 여러분이 주어동사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 형용사가 나오고 이렇게 that 주어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반 형용사 뒤에 나오는 이때 that은 여러분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문을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is confident. 그는 확신합니다. 뭘? 여러분이 이게 형용사인데요. 을을이 필요하죠. 그는 확신한다. 뭘? 뭘 확신해? 주어가 동사 할 거라는 걸. 미래죠. 그녀가 성공할 거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 형용사 뒤에 이렇게 that 주어 동사, 즉 대절이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 할 거라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그녀는 희망합니다. 뭘? 을을이 필요하죠. 주어가 동사할 거라는 것을. 그가 회복할 거라는 것을 곧. 자, 3번도 마찬가지죠. 이 certai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반 학생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certain 가지고 있는 뜻 한번 말해보실래요? 여러분, certain. 이 certain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이란 뜻도 있고요. 또는 특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뭐 어떤 특정한 이렇게. 또는 무슨 뜻이 이렇게? 확실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확실한.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어떨 때 이런 뜻입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뜻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떨 때 쓰이는 걸잘 모르더라고. 이 어떤 또는 특정한 이 단어는 명사 앞에 와. 즉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즉, 명사 앞에 certain이 나오면 이때는 어떤 특정한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certain이 혼자 쓰여. I'm certain.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자 쓰인다고. 그럼 이때는 확실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 sure하고 같죠. sure. 확신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들은 확신합니다. 뭘? 대절 이하를. 우리가 및 만나다 충족시키다. 및은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아주 잘 쓰여요. 어떤 뜻? 충족시키다. 어떤 뜻? 충족시키다. 자, 그들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마가미를 맞추다라는 뜻이네요. 여기서는 우리가 마가미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자, I'm convinced요. Be convinced. 이것도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뭘 얼른이 필요하잖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술들을. 자, 이 앞에 나오는 이 스킬이 추상명사야.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 해석 다시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들을. 어떤 기술? 수리할. 그 고장난 vehicle. 차량들을. 자, optimistic. 그러면 낙관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낙관합니다. 뭘? 을룰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됐다면 주어동사 나오죠? The plan is work out. work out은 운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일이 잘 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관합니다. 뭘? 그 계획이 잘 풀릴 거라는 것을. 자, 마지막에 he is sure. 그는 확신합니다. 뭘?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니 그가 이해한다라는 걸. 그 지시 사항을. 여러분이 오늘은 뭘 배웠냐면,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이렇게 that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이때 나오는 that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때 나오는 that은 뭐뭐 해서 또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으며, 자, 일반 형용사 뒤에 이렇게 that절이 나왔을 때 이때 주어 동사 나오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that절을 목적으로,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걸, 미래라면 이렇게 주어가 할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목적어 을을로 해석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